이사 가는 얘기 안 하나요? 아 맞다 이사. 2월 말이죠? 네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아. 2월 말 중에는 비워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네. 아 딱 지하철 내리니까 딴지 이제 나가야겠는데. 그런 기운이 막 흘러넘치던데 건물에서. 저도 처음 봐봤는데. 어, 나 보고 알았어.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제? 예, 구조도 재밌어요 구조가. 주변에는 다 막 삐까뻔쩍한 막 그런 건물인데 네. 딱 하나 그냥. 허름. 네. 만화에서처럼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땜질한 것처럼. 가난한 표시요 이거. 이렇게 땜질한 만화에서 이렇게 땜질한 거 있어요. 이번에 그 공지도 그렇게 그리셨죠, 그죠?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가 칸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가난한 이미지였어요. 뭐 또 뭐 많이 있네요. 호두과자랑. 아, 그걸 좀 드세요. 웬 호두과자죠? 그러게요.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거. 딴지 행동에서 네. 봉하마을에 가실 때 아. 장난으로 네. 휴게소에서 올 때 호두과자 사오시라고 네. 댓글을 달았더니 네. 테드님이 진짜 호두과자를 사오셔서. 아 테드님이요? 왜 네. 강매를 시켜요? 부담스럽게 하셨네. 개발사님이. 밤에 또 벙커까지 오셨더라고요. 맡겨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동안 지난주에도 방송을 쉬었고 또 한동안 딴지에 안 와가지고 네. 냉동실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네. 이제 오늘 와가지고 호요 PD가 전자레인지 돌려줬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 주시고. 그러게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시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 맛있네요. 아파트 하나 사다 주세요, 그러면. 아, 저희 근데 네. 사무실에 냉동실이 있어요? 아, 말고 카페 냉동실. 아, 네. 술도 있네요. 아, 저거? 네, 이거는 왕주? 제가 저도 요새 그 개발소회님 회사로 많이 가니까 네. 모르고 있었다가 오늘 오니까 이게 책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요리당에 사용 중인 닉네임님이 네. 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네. 또 밤에 댓글도 달았었는데. 왕주는 왕주고 안주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주도 이야기가 있어요. 안주. 네. 좀 이따 이야기 될 어떤 뭐 네. 게시글 댓글에 네. 또 막 예전에 그랬듯이 요리당 분들이 막 편집장은 호요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하니까 그 싱싱한 방어님이 네. 제가 뭐 방어를 뭐 산다고 해가지고 아. 그거를 당주님이 그 요리당 당주님이 뭐 캡처했다고 이거 공약 시키라고 아. 이렇게 막 강압을 행사해가지고 방어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어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싱싱한 방어님이. 와 방어 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요? 네 방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만약에 편집부 주소로 보내면 네. 저는 초장만 맛보고 아. 아마 한 점도 못 먹을 거라고. 네. 우리 회사 주소를 보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픈다고 제가 요새 일하는 개발사님 회사로 보내면 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또 뭐 신촌 제 집으로 보내달라 하는 것도 웃기고 해서 네. 되게 지금 탐욕과 어떤 그런 거 사이에서 정신적인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방어는 먹고 싶고. 방어 정말 맛있어요. 방어 겨울철에 원래 제철 음식이죠. 그러면 편집장님한테 보내드리는 걸로. 편집장님 되게. 그럴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아니 왜 사무실로 보내면 그거 먹으면 되지 뭐. 사무실로 보내면 정말 초장 맛만 볼 거예요. 초장 맛있어요. 맨날 초장 맛으로 먹는 거죠. 저는 방어보단 공격이 좋긴 한데. 제가 그 리플을 남겼다가 정색 중입니다. 개발 선생님이 아주 뻥 터지셨네. 한 주 쉬더니 뭐 감이 좀 떨어졌나요? 방어죠. 너무 좋아한다. 평소랑 반응이 되게 다르시네요. 네, 마치 애처럼 막 구하시는군요. 어이가 없게 웃기네. 아.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코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코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얼마 전에 어른을 위한 잔혹동화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읽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굉장히 잔인하거나 혹은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동화 마지막에는 한 줄 교훈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중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의 교훈은 이거였어요. 참사랑은 추한 것을 사랑하는 것, 즉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보고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참사랑은 추한 것을 사랑하는 것. 네, 추한 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추한 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단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저는 부모님 생각도 나네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새해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코앞일 것 같아요. 진정한 병신년 새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설 연휴가 오겠네요. 연휴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귀성길에 본개방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격 게시판 방송 2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어색하군요, 오늘도. 이거 하지 말까, 앞으로? 그냥 말할까? 한번 녹음하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그러게, 우왕 하는 거 이거. 붙이죠, 그냥 지난 방송 거. 우왕을 또 해야 또 그래도 또 뭔가 좀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미안해. 추한 걸 사랑하라면서요. 네, 이거 추워. 네, 추하지만 그냥 하죠, 그러면. 개발신혜님 한 주 쉬고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네, 아, 뭐. 푸셨어요. 네, 네, 쉬고 왔는데 약간 감기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에 좀 날씨도 뭐 환절기가 그래서 그런지 몸도 좀 안 좋고 요즘 또 지난번에 업데이트 때문에 밤을 몇 번 샜어요. 네. 이제 마켓 업데이트 하고 뭐 밤을 샜더니 그때부터 좀 이 신체 리듬이 확 꼬이면서 좀 그런 게 있고 또 저희가 제가 요즘에 호요 PD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위험이 도졌어요. 아. 겨루고 계시다. 네. 네. 위험이 안 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어쨌길래? 아니요, 호요 PD 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근데 위험이 안 났네. 호요 PD가 그 허벅지 좋아하는데 개발 손에 좀 허벅지 얇아 그런가? 교수님이 아무리 진짜 잘 갈구시더라고요. 아 진짜 만약 군대 가셨으면. 진짜 잘 갈구셨을 텐데. 저 진짜. 야, 너 진짜 잘 갈군다. 진짜 잘 갈. 저요? 야.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아주 달달 갈구어지고 있는데. 타겟이 바뀌었네요. 편집장님한테서 개발신애님한테. 아니요. 진짜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아주 갈굼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저는 좀. 제가 좀 M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갈굼 당해도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부터 막 야한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쉬었더니 저희가 관리자가 본개방을 듣는데 네. 지난해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아, 그래요? 나오지 말라고. 아, 그러셨구나. 리자님, 우리. 아, 근데 저기 반응들 보니까 개발 선생님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진다고. 네. 네. 그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죠. 아, 근데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방송에 잡음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저희가 일요일 날 오전에 지금 녹음 중인데 벙커에서 일요일 날 교회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고 예배 중에 이제 어린이들, 애들이랑 같이 온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바로 스튜디오 바로 옆에 그 대기실에 지금 아이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의 괴성 내지는 뭐 의자나 책상을 이렇게 밀고 끄는 약간 그런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지난주 토크 때 소개됐던 상하이 트위스트님의 게시물이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하이 트위스트님께서 방송을 또 중국에 계신데 우회해서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중국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운드 클라우드 재생이 안 되죠? 되나요? 뭐 유튜브도 안 되고. 되게 많아요. 일단 구글 계열의 그 유튜브라든가 뭐 외국의 해외의 컨텐츠를 들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루트가 다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딴지도 되게 중국 IP 같은 경우에는 자주 차단을 해요. 중국발 디도스 공격이나 굉장히 그 중국발 해킹 시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이게 지능적으로 그 장비 시스템이 중국을 이제 차단하는 뭐 4시간 동안 차단 임시로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편이에요. 중국이 또 정치적으로도 또 많이 이렇게 뭔가 차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희 방송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듣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방송을 또 한 주 쉬게 됐어요. 쉬어야죠, 그럼. 되게 자주 쉬는 느낌이 네.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아, 방송 오래 가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쉬엄쉬엄 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저 설 연휴 쉴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아, 개발소장님 출근하는 거는 뭐. 네. 개발소장님 아. 알아서 하겠죠. 뭐. 아, 저희 회사는 네. 설 당일 쉬어요. 아. 아, 하루만. 좋네요. 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네. 그 방어를, 아, 자,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농담이에요. 네. 네. 저희 회사도 아마 다 쉴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쉬어야죠. 확실하진 않고. 네, 쉬어요. 저는 뭐 다 오실 것 같은데. 네. 직원들을 하고는 전부 쉴 것 같아요. 네. 쉬면서 해야 돼요. 개발소장님 쉬세요. 그러게요. 그리고 보통 다 큰 아들이 집에 가면 되게 어색하고 힘들지 않나요? 아, 네. 저는 공감하시나 봐. 부모님도 사람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아. 딸 같은 경우 가면 진짜 무조건 좋아하시는데 네. 빨리 오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빨리 가려고요. 어. 저는 몇 해 전부터인가 어머니가 네. 혼자 올 거면 오지 말라고. 아, 아 이제 존경하시는구나. 네. 아, 네. 어떡해. 그럴 나이가 됐죠, 지금.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본 개방 공지 올리실 때 유튜브도 링크를 같이 걸어주셨더라고요. 아, 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 채널, 딴지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예전 팟캐스트 는 다 올렸어요. 어. 그 종료 방송을 아직 못 올렸고요. 네. 광 우당탕탕한다 막 이러면서. 아, 그냥 애들이 막 문 열고 막 쓱 들어오르던데. 네. 네. 그래서 일단 방송 중인 지금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은 다 올렸는데 그 아직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 사실. 네. 다른 방 지금 이번에 저희 본개방 올렸듯이 다른 네. 방송들도 팟캐스트 올라가면서 유튜브도 같이 올리면 좋은데 저희가 내부 인원이 아직. 좀 딸려서 그래서 예 연휴에 이러면 되죠 원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단 본개방은 제가 담당이니까 본개방만큼 네. 어쨌든 빠릿빠릿하게 예, 팟캐스트 올릴 때 같이 올라갈 건데요 다른 방송들도 계속 앞으로 그럴 거고 또 밖에 소리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점점 뭐 다양한 컨텐츠들로 만들어 갈 거니까 뭐 유튜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딴지고 네. 유튜브가 짭짤하다면서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팟캐스트보다는 이제 유튜브의 BJ분들 네. 유튜브 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미 더 많이 활성화 됐어요. 딴지가 지금 좀 뒤처지게 아직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아마 딴지에서도 네, 또 유튜브 컨텐츠 재밌는... 하실 것 같아요. 뭐죠 그 게시판 방송의 취지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송은 그동안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개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돈도 벌고 네, 유명도 네, 해주고 그렇죠. CF도 찍었다면 아, 그렇죠. 네, 어디였죠? 예. 저는 아마 그 유튜브 BJ분들 되게 유명한 저도 구독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프 뭐 그런 또 그 먹방 하시는 벤츠 뭐 그분들 뭐 네 다섯 분을 CF로 뜨셨더라고요. 제 밖에서 이 방송도 콘텐츠가 뭐라고 할까요? 콘텐츠 생산자가 되고 싶어도 그 카르텔에 이게 들어가질 않으면 이게 주목을 못 받거나 유통이 안 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튜브 뭐 BJ라고 그러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개인이 자기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거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도 한 걸 그걸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네. 올리기도 하죠. 네네.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그런 BJ분들은 보통 채널 구독자라고 그래서 네. 구독하는 숫자가 뭐 몇십만, 수십만이고 누적 그 재생 뷰가 거의 네. 억 단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콘텐츠 유통 통로로 또 이게 되게 글로벌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번역 기능이라든지 자막 기능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원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컨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되게 제가 구독하는 그 요리 관련된 유튜브가 있어요. 소프라고 네. 되게 열심히 보는데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를 하고 그걸 먹는 먹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방송인데 외국 분들도 굉장히 리플을 많이 달더라고요. 우리도 유튜브 하자. 노래도 좀 하고 바지도 좀 내리고. 그래서 딴지도 뭔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네. 딴지 이용자분들도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하고 또 딴지 이용자분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유PD가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농담 삼아서 막 밥 먹고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네.
허유의 음란마귀 하나 하자고. 아. 혹은 허유의 음담패설. 허유의 음담패설 하는 유튜브. 잘 어울리시네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런 거 하자고. 그렇게 됐었고. 뭐 또, 클럽들 활동을 유튜브 콘텐츠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풀스포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 녹화해서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그 말씀 하셨었죠. 정국님. 그런 자기 유튜브 콘텐츠 를 모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딴지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2 채널이라고 해가지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하면? 네. 또, 좀 이따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할 건데, 네, 또 그런 뭐 수익 모델도 만들고 있어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 신규 클럽은요, 일상 문화 카테고리에 여행 카테고리 안에 해외 유람단이 생겼습니다. 뭐 태국 간당이나 중국 여행 클럽처럼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여행 관련 클럽을 만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뭐 사람들은 한 국가만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를 포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하거나 같이 여행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뭐 찾는 클럽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고요. 해외 유람단이요? 해외 유람단. 아, 유람단이에요? 네네. 그냥 여행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정보 공유보다 먼저 여행에 대한 관심을 생기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당이라고 해요. 뭔가 흥청망청할 것만 같은데. 유람단이라고 하니까. 네. 네,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여행할 사람을 찾은 다음에 여행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국가별 클럽에서 찾으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당주님 골든버그님이 본격 게시판 방송 들어서 좋다고 이런 글도 남겨주셨었어요. 예전에 자기. 네, 그리고 다음 음식 카테고리에 안 익혔당이 생겼어요. 안 익혔당? 네. 오, 왠지 제 취향일 것 같아요. 날것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 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 날것이 좋아님이 당주이실 줄 알았는데, 싱싱한 방어님이 당주시더라고요. 비슷해. 아, 맞아요. 네. 날것이 좋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날거 좋아하시나요? 저 회 좋아해요. 저 회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육사시미도 좋아해요. 아, 육사시미. 그렇죠. 진동한 회는 육사시미. 네. 왜요? 아, 피디님 왜요? 아니요, 왠지 플로레님. 네.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왜요? 아, 사람을 회초 먹는 게 아닌데 왜? 육사시미 굉장히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저기 그 마장동 오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좀 싱싱한 예, 그 육회들을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 육사시미들 맛있어요. 고기가 신선하면 완전 그 맛이 달라져요. 그냥 뭐 양념 맛이 아니라 정말 고기 특유의 그 맛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갑자기 땡기네요. 그 육고기요? 육고기. 네. 아, 저는 육회는 좀 약간. 별로예요? 좀 뭐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편집부에서 저 동대문 쪽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노른자 섞어가지고 배 썬 거랑 근데 맛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신선해서 우리 막 결혼식 뷔페 가면은 먹기 싫잖아요. 그때는 맛있다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생선 쪽을. 아, 그래요? 네, 다음 방송의 딴지 라디오 카테고리에 강원 좌파 명리라는 클럽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운 딴지 라디오가 생겼죠. 네, 그래서 클럽도 함께 생겼는데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저희 강원 선생님이랑 또 지금 아마 보조 출연으로 지금 저희 그 부편집장 김창규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거기에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올라왔더라고요. 두 편인가? 네. 저희 최근에 그 벙커 깊숙이 그 잡지 요번 거를 하면서 저희 편집부 직원들 사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재밌어요. 그걸 뭐 믿든 안 믿든 아마 그런 거를 좀 보시면은 재미로 듣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명리가 뭐 그런 거예요? 명리가 사주랑 뭔가 관련이 있나?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꿈이요. 아, 잘. 아까 금방 꿈을 기자가 얘기한 걸 보면 이제 저희 편집부 기자 거의 대부분의 사주 정보를 이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만 받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순위를 막 매겼거든요. 누가 제일 음란한지. 누가 제일 먼저 배신을 때릴 것 같은지, 또 뭐 누가 뭐 돈을 벌 것 같은지, 꿈을 기자가 그 음란한 사람으로 2위에 올랐어요. 아, 1위는 호요인가요? 아니, 설마. 1위가 저더라고. 네. 그 원래
원래 저는 사주 같은 거 안 믿으니까. 네,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이 방송에도 나오나요? 그거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금방 기사. 예, 기사로만. 벙커 깊숙이에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고. 아. 예, 아마 그 강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는 뭐 특정인의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 사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폐명리학이 벙커원 강의로. 네, 네 그랬었죠. 예, 특강으로. 네. 찍을 수 있는 것 프로그램이. 같은데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라디오화? 그렇죠. 네, 된 것 같아요. 네, 정규 방송화 된 네. 거죠. 명리가 목숨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전 처음 들었어요. 명리. 아. 네. 네, 그리고 이 강의를 그때 이제 벙커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어플을 개발하셔가지고요. 자신의 그 양력 생일이랑 태어난 시를 입력하면 대충 그 명리학이라던가 그 사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주 자세하게는 아닌데 대충 이렇게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좀 나와 있어요. 뭐 재미로 하거나 뭐 주변 사람들 그냥 작업 거는 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재미로 명절 앞두고 이제 그런 거 재미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네. 그거 이용해 보시면 괜찮겠네요. 새해가 되면 그 해에 그쵸. 네,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토종 비결 네. 특히 많이 보고. 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스포츠 카테고리에 축구당이 생겼습니다. 네. 아재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어제도 한일전 난리 났던데. 네네. 당해서 역전패 당했다면서? 네. 네. 아주 게시판이 그거 그 이야기만. 네.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딱 2대0까지만 보고 잤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어처구니 없더만요. 역시 설레발은 필패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왠지 대한민국 운명 같기도 하고. 혹시 축구당에 무슨 이야기 올라왔나 봤더니 네. 아직 잠잠하더라고요. 축구당은. 아직 생긴 지 모르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수도 있고 아직은 또 날이 춥다 보니까 시즌이 네. 야구고 축구고 시즌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아. K리그 시작되고. 뭐 아재들 또 조기 축구에 나가실 거 되면 딴지 조기 축구에 네, 한번 결성해서 야구당은 진작에 생겼었는데 야구 관련 당은 네. 아, 이제 축구당이 좀 생각보다 늦게 생겼어요. 네. 뭐, 의외긴 한데 뭐 활성화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개발사님이 그 야구 좋아하시고 저 그 클럽 신청에 해외 축구당 그 신청이 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추천이 딸려서 근데 제가 그 해외 축구를 좀 흥미롭게 봐요. 그 아. 영국 그 프리미엄 리그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대체로 예, 허벅지가 축구 선수들이 진짜 섹시해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개발사님이랑 그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니까 전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야구 선수들을 예전에 그 자유 게시판 같은 데서 네. 야구 감독이랑 축구 감독이랑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 감독들은 저희 영국에 진짜 멋있어요. 막 그 양복발이 정장발이 진짜 죽이는데 야구 선수들 야구 감독님들은 좀 이렇게 푸짐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유니폼 입고. 예, 근데 뭐 그거는 야구의 어떤 규칙이고 뭐 네. 이런 야빠 이야기하시고 저는 뭐 축구 선수들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아직 해외 축구당 안 생기고 그냥 축구당 생겼더라고요. 허벅지는 역도 선수들이 최고 아니에요? 그 정도는 스케이트 좀 선수들. 그 정도도 별로. 축구 선수가. 스케이트 선수들은 진짜 허벅지가 허리만한. 네, 그건 좀 부담돼. 축구 선수의 그것이 가장. 그거요? 아니요. 허벅지가. 축구 얘기하니까 예전에 오마이뉴스하고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회사 친선 축구 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어떻게? 졌죠 뭐. 그냥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저는 경기는 안 뛰고 그냥 그 낮술을 그냥 막 거하게 먹었고. 네, 그때 이제 함주리 기자라고 아마 옛날 독자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함주리 기자랑 저랑 이제 먼저 술에 취해갖고 그 경기장에 막 난입해서 난동을 취객 난동을 했었어요. 축구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클럽들 공지사항이 두 개 있는데 0416 노란 리본 클럽에서는 오늘 많은 회원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광화문의 노란 리본 공작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밴드 클럽에서는요. 딴지 밴드를 만들고자 팀원을 모집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쳐주세요. 완전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단신 이런 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넓고요 이제. 날씨. 오늘의 날씨. 아니, 스포츠 나왔고 단신 나왔고 했어요. 다음은 날씨입니다. 네, 다음은 업데이트 관련 공지 개발 수뇌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마켓 작업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확 체감할 만한 내용이 없네요. 일단은 지금 어제 프로젝트 뿜빠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과 연관 클럽 그리고 자유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네. 뿜빠이가 일본 말이라면서요? 네. 네, 일본식 발음이죠. 뿜빠이. 그렇죠. 네. 죄책감을 느꼈어요. 네. 네. 호이피가 그랬고요. 아니 사시미들 잘 쳐먹으면서 왜 뭔가 하면 되지 뭐 스시 뭐 그런 거 관장들 하던만. 이제 저희가 어제 공지에 올렸는데 이 프로레드 뿜빠이는 결국 운영자하고 저희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올려주시는 우리 컨텐츠 생산자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용자분들이 공생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을 컨텐츠를 제공해주시는 분들과 나누겠다는 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네. 네.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을 또 좀 네. 간단히 해주시죠. 그 이제 첫 번째로 펌프를 네.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네. 펌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프라이스라는 곳과 또 이제 여러 가지 몰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 저희 펌프에서 정보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되시면 다른 분들이 네, 다른 네, 분들이 네. 저희가 거기서 뭐 몇 퍼센트의 그런 페이백 같은 거를 받아요. 그렇죠. 수수료를 네. 받는 네, 수수료를 네. 저희가 이제 네. 그 광고 수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월말에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안에 기록을 추적하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네. 누가 글을 어떤 글로 올리셨는지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펌프에 정보를 올려주시는 분들과 네. 5대5로 저희가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사이트 위에 보면 동전 같은 거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딴지에 화폐가 생깁니다. 가칭 뭐, 여러 가지 사용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떨전. 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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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나 아니고 딴나. 딴나. 발음이 어렵던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딴나. 네. 근데 너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딴나. 네. 네. 이름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딴나. 그 디귿에다가 줄 두 개 그어놨잖아요. 네. 동전. 네. 그거 좋더라고요. 덜덜덜해. 디귿에서. 네. 어떤 이름이 붙여질까 궁금했었는데. 네. 역시. 그 화폐 단위의 이름은 뭐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마구 부르시다 보면. 네. 뭔가 또 괜찮은 게 하나 나오면 저희가 그거를 지정해서 그쵸.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드는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아덴 같은 거. 아덴. 그렇죠. 뭐 그런 아덴. 식으로. 만화 이런. 그래서 이 포인트는 현금 원화와 네. 1대1로 대칭되는 네. 교환되는 네, 교환되는 네, 네.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중에 정식으로 선을 보일 예정이고요. 네. 이 포인트를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딴지에 이제 펀드 기부 그리고 컨텐츠 어떤 컨텐츠든 간에 뭔가 이 사용자들이 고려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좋은 기사가 올랐는데 이 기사가 너무 뭐 마음에 든다 이러면 후원금 네. 같은 식으로 고려로 이렇게 줄 수 있고 던져줄 수 있는 네. 거죠. 또 아까 그런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라디오 컨텐츠에도 네.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거기에 이제 아 재밌게 봤다 이러면 또 이렇게. 던질 수 있고 던져준다 좀 배울게요. 거시한테 들어가면 어때요? 적선인가요? 네. 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 던져.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네. 마켓에서 이용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네.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거를 하고 지금 전문 기획자분께서 따로 네. 기획과 여러 가지 재반 행정적인 것들을 또 하고 막 계세요. 네. 또 뭐 우리 딴지 뮤직 음원을 구매할 수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제적인 문제, 세금. 세금 문제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면, 인출도. 네, 물론 이제 나라에 세금은 내야겠죠. 소득이니까. 그렇죠. 네. 뭐 인출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딴 지갑이라고 일단 이름을 쳤는데, 네. 지갑이에요, 지갑. 마이페이지에 이제 지갑이. 딴 지갑 괜찮네. 네. 딴 지갑 챙긴다, 모르는. 딴 주머니 그러니까. 챙긴다, 그러죠. 그리고 또 딴짓 또는 딴짓 하다가 돈 버는. 네. 그래서 여러 이용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의 컨텐츠를 올리고,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작지만 수익을 만들고, 네. 뭐 또 그걸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 컨텐츠 네. 유통 플랫폼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펌프에서 네. 그 올라갔던 정보를 다른 사람이 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 네.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광고성 그런 건 좀 걸러낼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컨텐츠를 그대로 복제해서 자기가 올리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으로 걸러내서 예, 그 페이를 원래 올린 분한테 저 처음 올린 분한테 네, 권리를 주는 게 맞겠죠. 네, 뭐 그런 식의 그거는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업자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펌프를 쓰시는 분들, 펌프나 펌프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업자를 귀신같이 아시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네, 애초에 여기에 이런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업자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얄팍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아니 왜 이런 걸 일반 사람이 자기 돈도 안 내는 펌프라는 개념 자체가 네. 뭔가 핫딜이나 이런 되게 핫한 그런 딜 거래를 네. 공유한다는 기본 컨셉이거든요, 펌프는. 네. 이제 업자가 홍보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는 사실 취지에 되게 위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운영 측에서 필터링을 할 거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귀신같이 알고 비추를 하시거나 판매 종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블라인드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고요. 네. 아, 저희가 그리고 이제 개편을 또 했어요. 몰과 가격, 이런 것들을, 필드를 추가해가지고 따로 쓸 수 있게 지금 좀 화면 구성 교체를 했습니다. 네, 어제 눈에 교체가 잘 됐고요. 들어오더라고요. 네, 눈에 좀 잘 들어올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필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주의처럼 업자주의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차리신 분들이 눌러주면. 네. 지금은 그게 이제 추천, 비추천, 네. 유배 시스템이 아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개수가 12개로 똑같나요? 현재는 12개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또 이제 그 판매 종료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할 거예요. 네. 전담 운영자가 배치가 될 겁니다. 펌프는. 네. 사용자들이 판매 종료를 누르면 5개 쌓이면 판매 종료 처리가 돼요. 5개가 돼버리는 쌓이면 판매 종료가 처리가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또 사용자분들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미 구매를 해버리셨으면.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펌프는 생각보다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펌프 시스템 연구하고 막 이렇게 봤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펌프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담 운영을 저희 사내에서 관리자가 일단은 아마 같이 하고 좀 도와줄 인력을 지금 저희가 배치할 예정이에요. 업자들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제 착각이었나요, 역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런 거 샀다고 사자고 이렇게 올리는 게 네. 이해가 가시나요? 아, 저는 호요 PD가 이 업무를 하면서 기획 업무 UI 기획을 이제 호요 PD가 하고 있어요. 네.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호요 PD가 이걸 하면서 계속 자꾸 혼자 군시렁군시렁군시렁 네, 잘해요. 그래서 네. 호요 PD가 옹알이를 잘해요. 혼자 옹알이를. 네, 네, 네. 맞아요. 네, 보면은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정보를 자기 혼자 지르면 되지? 왜 남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지?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야동 올리는 심정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똑같은 말. 예. 제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네. 야동을 공유하는 심정과 그렇죠. 네. 네, 어제 그 얘기를 좋은 했어요. 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펌프에 네. 대해서.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수익이 뭐 돼라고 생각하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분들이 새로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펌프나 펌프 이런 소비 장부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도 근데 네. 그 전에 아예 뭐 예전에 펌프도 그렇고 지금 펌프도 그렇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정보를 막 올리는 걸까? 그리고 막 댓글에는 감사합니다. 잘 샀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이해가 저는 좀 안 간다 하면서 궁시렁거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갤러리에 저도 예를 들어 예쁜 사진 올라오면은 네. 아, 잘 봤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관리를 하는 방식이죠 뭐.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소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을 뿐이지. 조윤 PD 망가 같은 거 다운받고 나서 댓글 달잖아요. 잘 봤습니다.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오늘 아침에 좀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이제 그 펌프 쪽 관련돼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자신이 이제 거기에 펌프에 그 상품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좀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올려놓고 이게 핫딜은 핫딜이에요.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한번 보고 그다음 결정을 하시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시험 삼아서 이게 그냥 좀 그런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딴 걸 찾는 게 검색하는 게 진짜 좀 힘들긴 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거 뭐 찾아서 올려주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그 어떤 핫 아이템을 굳이 이제 좀 찾아서 올려주는 서로서로 좀 좋아지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아직도 이해 안 되시죠? 이해 못 하셨어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꽤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US, 메모리 하나가 이제 올라왔는데 굉장히 싸게 핫딜이 올라왔어요. 모 업체의 그 마이크로 이제 SD 메모리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았는데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매했습니다. 싸니까. 일단 싸니까. 그래요. 일단 구매를 하고
이제 이걸 어디에 사용할지 찾아보겠다. 일단 지르고 생각하자. 이게 펌프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펌프 이용해 본 적 보신 적 있어요? 아, 사실 오늘 저희 아빠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패딩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펌프에서 좋은 정보를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고 들어가. 많이 저렴한가요? 네, 상당히 많이 저렴해요. 그분들이 정보를 정말 실시간으로 맨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는 금액이 어땠는데 많이 싸졌네요. 이런 정보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구나 싶어서 저도 샀거든요.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보다 보면은 저도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좋은 정보네라고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올리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필요는 없지만 왠지 사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컨텐츠를 만들어 갖고 올리는 거면 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평가도 받고 뭐 팬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이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그냥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이 주다 보니까 이 역할은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않을까? 뭐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런데 그런 분이니만큼 저희가 이렇게 뭔가 5대5로 수익을 나누는 게 네. 더 필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나고요. 뭘 줘야 돼? 뭘 줘야 돼?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캐피탈리스트인데? 네. 그래, 제가 이런 말 하면 개발사님이 다 너처럼 살지 않아. 너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 저는 가끔 이 펌프에 올라온 가격이 얼마나 이게 최저가인지 그런 것까지는 확인은 안 하고요. 네. 그냥 가격이랑 상품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 이 가격대에 이 상품이면 괜찮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제일 고맙다는 생각도 꽤 나네요. 고맙죠. 네. 네. 광고가 아닌 어떤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거 좋다. 네. 저희가 아까 앞에 유튜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튜브가 어떤 개인 콘텐츠 생산자한테 직접 수익을 주는 이제 구조라고 봤을 때 저희 펌프도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고마운 분, 뭐 시간이 많은 분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콘텐츠도 그렇게 모아주시고 수익도 발생하고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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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다음은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월 24일에 서련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김장훈 공식 활동 시작 덜덜덜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가 98,295예요. 엄청 많네요. 지난주보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좀 있으면 네. 10만 찍겠어요. 네. 찌그라지 뭐. 가수 김장훈 씨가 새누리당 김찬영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진과 기사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 담긴 글인데요. 네. 김장훈 씨는 연예인으로서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찬영 예비후보는 누구보다 책임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왔다. 네. 라고 하면서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독도에서 뭐 처음 만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던 김 예비후보의 뭐 인품을 설명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게시판에서는 뭐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뭐 대체로 까방권 소멸. 네. 왜 하필 새누리당이냐. 네네. 네. 세월호 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더니 한 방에 까먹네. 배신당한 느낌 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개인의 친분 문제와 네. 어떤 정치적 지향점에 충돌이 생기는 바람에. 맞아요. 우리 저번에 펌매트님도 가입했다가 네, 그렇죠. 탈당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김장훈 씨가 워낙 그동안 이제 반 여당 성향의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서 네, 네. 이제 왠지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되게 많이들 네. 의아해하죠. 네. 제 생각에 그분이 그냥 되게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별로 정치적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이렇게 행동했을 때 뭔가 팬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던가 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본인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막 잔뜩 뭔가 변명 같은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튼 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어쨌거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뭐 상호간에 좀 잘 설명이 되고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월 26일에 G700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네. 매년 억대 적자를 만드는 의사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가 136개예요. MBC 스페셜과 EBS에서 방영한 외상외과 과장의 병원 근무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캡처 화면인데요. 네. 외상외과는 사고에 의해서 크게 다쳐서 온 환자를 1분 1초를 다투며 되살리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부서인데요. 네. 방송에서 외상외과 과장인 이국종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되살리고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일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입에 달고 계시는 말이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저들이 참된 의사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의사다. 존경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라한다라는 회원분께서는 저 사고 났을 때 살려주신 분이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직접 또 추천을 받으신 분이 계셨나 보네요. 네. 그리고 댓글 중에 또 인상적인 게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이 전부였어요. 왜 더 안 드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혹시나 위급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아름답다. 그죠? 멋지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믿기지가 않는다. 네. 네, 같이 네.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존경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자를 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제가 알기로는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네.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처치비라든지 수술 비용 자체가 네. 굉장히 고액인 경우에도 이분은 환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환자가 맞다. 지불을 할 여력이 못 되더라도 우선 우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정한 의사분이시네요. 예전에 삼국지에는 화타가 그런 캐릭터였는데 원래 그 중국서에 유명한 의사가 이제 두 사람이 있거든요. 네. 편작하고 편작은 아마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의사고 화타가 이제 삼국지에 나온 의사인데 화타가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네. 외과 전문의 동양에서는 네네. 거의 최초로 환자들을 수술하고 뭐 마취를 시켜서 뭐 약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외과의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분이 그렇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인술이라고 해갖고 예,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치료를 해줬던 정말 그런 분인가 보네요. 그 이제 아주대학병원인데 네. 그 이제 외상센터가 적자고 그 적자의 원흉이 이우정 네. 교수님인데 아마 네. 아주대에서도 그걸 감수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은 정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돈을 보태지 못한다면 이런 분들 칭찬이라도 좀 많이 해서 네. 네. 예, 네, 좀 그럴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는 의사들이 이제 그 전공 선택할 때 네.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위험 부담 때문에 심장 쪽이나 뭐 화상의학 이쪽으로는 좀 많이 의사분들이 전공을 선택을 안 한대요. 그게 잘 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전이고 의료사고 같은 거 예, 네, 잘못하면 또 네. 그게 응급 쪽으로 많이 오는 쪽이다 보면은. 네. 보호자분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뭐 치과 이쪽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인기과로 많이 몰리고 그런 외과나 좀 힘든 쪽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선 좀 이런 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네. 거죠.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갑자기 모르는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라. 갑자기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지? 귀신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늘 인터뷰하실 분이 지금 잠시 앉으셔갖고 대화를 좀 거들어 주셨어요. 네. 놀랐지? 네. 오, 이런 멘트 좋은데요? 네. 아, 오랜만에 여자 게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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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밝아지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다들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네. 어떤 분이신지는 지금 밝히지 말고 이따가 다시 네, 소개를 네. 시켜드릴게요. 네. 네, 이어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월 26일에 이게 먹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딴게 보유 자가 자동차 총조사 점 텍스트고요. 댓글 수는 420개예요.
지난주에도 차량 조사글이 가장 많은 댓글 수를 네. 기록하고 그러게요. 그분이 올리신 글도 아직 다 자료 정리가 안 됐는데 네. 이번 주에 또 차량 조사글이 댓글 부문 1등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다들 자기 딴계질을 띄엄띄엄 하는 거죠. 아,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이런 거군요. 네. 중복 조사네요. 행정, 네. 행정 네. 서로 다른 구간에서 같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낭비된다고 하던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제주에 폭설이 내려서 제주공항이 마비돼 승객 6만여 명이 고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32년 만에 폭설이라고 하던데요. 국내선이고 국제선이고 할 것 없이 기상악화로 인해서 제주행이나 제주발 비행기가 며칠 동안 결항이 됐었습니다. 네. 발이 묶인 승객들은 거센 눈발에 어디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종이박스나 신문지를 깔고 노숙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음 넓은 제주도민들이 일면식도 없는 체류객들을 뜻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행렬이 이어져서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열려고 했던 어느 커플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그 하늘이 말리는 건데 그걸. 비웃고 했나 보네. 그런 식으로 전혀 낭만적이지 않게 접근하는데 역시. 저는 그냥 와 되게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다 저도. 특별하다 네.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저걸 말린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영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다행히 25일 오후부터는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제주도가 대규모 항공기 결항 사태에 대비해서 마련해놓은 매뉴얼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확인돼서 비난을 받았고요.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들을 공항 책임자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낙하산 인사들도 그나마 모두 총선을 위해서 스스로 자리를 떠난 바람에 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금 공석이라고 해요. 뭐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이거 공항자분 연결해 갖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근데 그 제주도 불륜 커플들이 네네. 돌아오질 못해서 출근을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자계에서는 뭐 회사에다가 뻥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네 주말이랑 이렇게 금요일 붙여서 놀러 갔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러니까요. 회사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녀 직원이 동시에 만약에 출근을 못했으면 의심해 볼만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몰래 연애하는 사내 커플들 비상 걸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까지 가고. 부럽네요. 네, 다행히 저희 회사에는 없었어요. 네, 다음은 28일에 모 회원이 딴지일보 사무실이 있는 벙커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게시판 자정노력 클린 캠페인이란 제목의 플래카드를 걸고 5개월 전 모 여성 회원의 탈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게시판 내 침묵질과 이를 방관하는 운영진에 대한 비난이 적혀있는 내용이었고요. 네. 29일 밤에는 직접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딴지일보 운영자가 답할 때가 아닌가 싶다. 몇몇 그들만의 친분이 있는 회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바보 만드는 데 열심이다. 운영진이 대왕벌을 만들었다.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발을 빼는 게 어떠냐. 라는 글의 내용을 쓰면서 내용 아래 닉네임 리스트가 있는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그룹 쪽 사람이거나 혹은 휩쓸려서 글을 잘 썼던 사람이니까 좀 자제하든지 아니면 자기 글을 지워라 라고 하셨고요. 네. 화합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나오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서 약 70여 명의 딴지 회원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네임드 리스트라면서요? 예. 아니 저는 그 좀 약간 섭섭했던 게 그 글을 보고 직접 인사 드렸었어요. 예, 인사도 드리고 아 네. 인사를 이제 저희가 뭐 운영진입니다라고 인사드린 건 아니고. 네네. 저는 당연히 알아보셨을 줄 알고. 네, 알고 보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나봐요. 네, 네. 정신. 그때가 목요일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목요일 날 이제 밥 먹으러 가다가 그 무슨 대자보 같은 게 붙어 있길래 저희 쪽 직원들이랑 뭐 저랑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가 올리신 건지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네네. 막 보니까 이제 그분이 관심을 되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이런 거 좀 사진 좀 찍어 갖고 이렇게 사이트에다 좀 올려 달라고. 네. 네.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올렸거든요, 네. 저희가. 아. 네. 제가. 그 사진을 처음에 올린 게 저희였어요, 저희. 운영자가. 호유 PD님이 올리셨죠? 예, 네, 그랬죠. 예. 네. 그래 갖고 그리고 저는 이거 자체가 뭔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 네. 아. 운영자들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되게 아. 네.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오히려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아. 얼굴도 모르셨나 보구나. 예. 네. 그 딴지일보에서 당연히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네. 그때 이제 뭐 이제 여쭤봤죠 몇 가지를 뭐 당사자냐 그 관련 그렇진 않다 뭐 이제 관련자라고 말씀하시길래 관련자? 네. 관련자요? 아닌데? 그냥 관련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 네. 상황을 알고 조사를 하고 상황을 다 봤어요. 네. 받고 그 여성분이 탈퇴를 했는데 네. 그분이 실제 탈퇴를 했는지 네. 계속 활동을 재개하시는지도 저희가 유심히 봤고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실제 네. 탈퇴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성분은?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닉네임으로 계속 아무 문제 없이 네. 활동을 하시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사실 저희도 관리하고 운영 쪽에서도 네. 그냥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네. 굳이 이제 또 그분도 뭔가 그 일이 다시 네, 수면위로 떠오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그냥 잠적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네, 네, 네. 네. 아마 네. 제 3자분께서 다시 그거를 좀 이렇게 또 끌고 올라오셔가지고 네. 좀 의아하긴 해요, 저도. 예. 그분이 제게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좀 약간 뒤섞여 있어 갖고 네. 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때 탈퇴를 한 걸로 알려진 여자 회원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현재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때 이후 그 사건 이후에는 한동안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탈퇴를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제 닉을 이제 바꾸신 거죠. 다른 닉으로. 네, 다른 닉으로 네. 바꾸신 거죠. 예.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 제기하신 문제점의 일부인 것 같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저희 쪽에서 회원들이 소위 말하는 침묵질을 한다. 그런 거. 예. 뭐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말씀하셨었죠. 네. 침묵질에 관해서. 침묵질을 환영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침묵질의 폐해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침묵질 자체를 없앤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침묵질은 할 수도 있지만 침묵질 때문에 정말 걱정하는 그런 폐해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운영자가 나서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지 침묵질 자체를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침묵질에 애초에 질 붙이는 거는 좀 그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침묵 그냥 침묵이라고 하도 네. 되잖아요. 예. 네. 아, 침묵. 아 그렇죠. 예, 침묵. 그런 식으로 쓰죠. 안 좋은 쪽을 그쵸? 침묵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좋은 걸 침묵질. 제가 최근에 그 자기에서도 네. 침묵질이랑 침묵의 차이가 뭔가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한번 이렇게 패거리가 생기면. 패거리가 뭔가 일부러 자기 의견을 뭐 묵살시키거나 아니면 네. 뭐 유배를 네. 보내거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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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냥 뭐 어차피 다 밝혀진 말김에 네. 프로디지 네. 딱 찍으셨는데 네. 프로디지의 패거리라고 이렇게 본인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의견에 뭔가 부정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하셨던 분들을 네. 전부 저격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음원 네, 리오에서 네. 저격했던 분을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의견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그 반박하는 의견들 전부가 마치 이제 그 패거리들이 또 뭔가 자기한테 반대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예 그 소통 자체가 좀 불가능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 운영자들도 그렇고 그냥 거기에 관련 없는 제3자분들도 이제 의견을 그 달고 그러시는데 그 의견을 다는 순간 또 바로 패거리가 돼버리니까 계속 그 어떤 메비우스의 띠처럼 예, 그 비놀리의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점은 좀 좀 예, 비파인더님도 확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게시판 상담에 한번 신청을 해보신 게. 아. 그분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무시받은 느낌이라 약간. 편집장님의 예, 문제를. 네, 다음 오늘의 토크 글인데요. 꾸물님 오늘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아, 네. 일단은 그 제가
해드릴 글 이전에 1월 27일 날 그 JTBC 뉴스룸에 그 네. 탐사 플러스라는 코너에서 네. 그 온라인 혐오에 대해서 한 뉴스로 세 꼭지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그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잠깐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에서 나왔던 게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실상과 네. 원인을 분석한다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뉴스 화면 중에 혐오에 연관해서 DC와 일베 그리고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와 네. 오늘의 유머 사이트가 이제 화면에 딱 그 네 개가 등장을 했어요. 저희는 없고요. 네, 아쉽게도 저희가 없더라고요. 무시하는 건가 보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뉴스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된 네 개 커뮤니티 유저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네. 인터뷰가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인터뷰에서는 뭐 한 대상을 함께 혐오할 때 동질감과 유대감이 생긴다 뭐 이런 그쵸. 인터뷰가 나왔었고 이제 뉴스에서 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혐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해소할 곳을 찾은 게 삐뚤어진 현상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쪽에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거지만 당사자들은 네. 그걸 이제 복수라고 생각한다. 네. 뭔가 정의의 심판이라 생각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뉴스가 나아가고 고 나서는 이제 뉴스의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게시판에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 오유가 저 네 개 사이트에 같이 속해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오유는 좀 나쁘다. 걔네들은 어떻다. 뭐 이런 글과 함께 뭐 오유는 순진한 친구들이 많다. 오유가 어떤 데냐면요 하면서 이제 그런 글들도 적어 주셨고요. 그리고 뭐 메갈리아와 뭐 여시의 반응을 같이 네. 올려주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반응들은 어땠는데요? 메갈리아와 여시 반응은 어땠어요? 뭐 JTBC 실망이다. 손석희 아저씨 뭐 실망이다. 네. 뭐 앞으로 JTBC 뉴스 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고요. 증오의 대상이 더 확장됐겠네요. 그러면 네. 거기 언급된 네 개 커뮤니티 중에 일베만 좋아했다면서요? 인정받았다고? 뉴스 샀다고? 아, 저 사실 아깝더라고요. 저희 좀 비춰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주소도 좀 보여주고.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게요. 네. 우유 빼고 우리 해주지. 한몫 잡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사랑이 가득한 사이트잖아요. 네.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고 한 이틀 있다가 네. 이제 게시글 소개해드릴 게 우중산행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요. 뉴스가 나가고 이틀 후에 그러고 보니 한국이 지금 진짜 위험한 게 말이죠.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라는 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전라도 혐오로 시작된 지역 검정은 이제 경상도 혐오로까지 번짐. 네. 여자 혐오에서 이젠 남자 혐오, 외노자 혐오,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 혐오, 판결 내리는 판사 혐오하고, 정부 대통령 혐오하고, 정치 성향으로 혐오하고, 외모로 혐오하고, 학벌과 직업으로 혐오하고, 좀만 잘못되면 사정없이 비난이 가해지고, 이건 연예인이나 아니면 이런 게시판에 글 쓰는 일반이나 똑같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다르면 그냥 혐오, 비난. 북한 때문에도 아니고 강대국 때문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 붕괴로 망할 것 같음. 이제 이런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글에는 추천이 26개가 달렸고요. 반대가 9개가 달렸습니다. 네. 근데 저도 요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네. 이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네. 다르면 그냥 혐오나 비난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저희 기사로도 한 4개의 기사가 네. 이제 한의사들이 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네. 펼쳐졌었거든요. 현직 의사분하고 또 한의학 협회였나요? 네. 네. 거기서 또 뭐 의견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싸울까? 이제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좀 비난하거나 이런 네. 데에만 좀 급급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자기와 다르다라고 해서 혐오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끝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혐오가 그럴 수 있죠. 나오는 거라고 생각도 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단정지어놓고 네. 네. 그만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거는 거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죠. 뭐 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무지하다와 무식하다라는 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네. 그 사전에서는 미련하고 우악스럽다 이렇게 네.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무지하다나 무식하다가 영어로는 네. ignorant나 네. ignorance라고 해서 네. 그 무시하다라는 네. ignore에서 형용사나 네. 그 명사로 된 게 영어로는 이제 무식하다, 무지하다로 나와요. 네. 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게 아 맞아요. 여기서 네. 혐오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27일 날 그 JTBC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게시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 외에도 가끔 게시판에 이제 뭐 어떤 걸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글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석공님이 그 최근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 이제 일베들이 이제 왜 그러느냐 아.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석공님이 진단하시기를 이제 일베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뭐 취업 문제가 됐든 정말 뭐 돈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이제 그런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제 그런 계급의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감당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 발산이 대체로 이제 다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라는 걸로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혐오에 막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어쩌면 비명소리인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든 외부로 표출은 해야겠고 그 독을 그 입으로 독을 뿜어내는 거죠. 감당 못하는 어떤 그런 독을 뿜어내는 어쩌면 비명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시라고 이제 금방 꾸물 기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거에 공감해요. 무시라는 게 마치 누군가의 현재를 평가하거나 과거를 평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시가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이 사람이 앞으로 만약에 돈을 벌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 사람 무시 못해요. 그러게요. 네, 이 사람이 공부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네. 얘를 무시한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얘는 앞으로도 공부를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라는 거거든요. 그 무시에서 바로 이제 증오가 비롯된다라는 거는 예, 굉장히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요새 충 붙이는 게 그 혐오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충, 충 예, 예. 일배충부터 해서 그 후로는 막 벨충이 붙어가지고 뭐 맘충, 맘충이 좀 심하다. 있었죠. 어떻게 예. 엄마에 충을 붙일 수 있냐?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저출산율 시대에 애 낳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충을 붙일 수 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네. 저희 게시판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곤 하잖아요. 지역 문제 관련해서도 있었고 뭐 중국인들이었나요? 조선족들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딴지 게시판에서도 공인된 나쁜 새끼들이 이제 일베충. 네. 이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사람의 미래까지 이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까지 해가면서 이제 일베충이라고 멀리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일종의 저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엇나가는 짓 혹은 삐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걸 벌할 수는 있는데 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라고 생각하고 단정을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는 저희의 또 혐오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또 될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금방 까먹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네. 이게 다양성이 좀 존중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뭐. 민주주의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걸 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이게 어떻게 보면 꽤 폭력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바보들의 행진이 될 수 있고. 네. 혹시라도 이 커뮤니티나 내가 뭔가를 같이 사람들과 욕하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커뮤니티 안에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휩쓸리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걸 한번 좀 생각
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널 욕할 거야 이제. 그렇겠죠. 너를 뭐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이제 뒤지게 욕 먹을 거야. 네, 그래서 아마 네, 막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은 저는 차라리 뭔가 좀 다양성이 존중됐으면 한다는 게 저, 제 생각입니다. 욕 먹겠죠, 근데. 네, 그렇지. 네가 이미 지금 피해를 줬어. 마음의 피해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 어디다가 훈계질이야 지금. 같이 욕하면서 생기는 유대감이 되게 크니까 막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하면서 욕하면서. 그리고 아까 맘충도 보통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빕스 같은 애들 많이 오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네. 엄마들이 뭐 애들 기저귀 갈고 그거를 그 식탁에 버리고 간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맘충이라고 하고 막 네. 이런 그건 피해를 보긴 한 거죠.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랑 네. 또 상식 밖에 어떤 그 공공 장소에서 행하면 좀 안 되는 일들을 하면은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 이제 조장을 하면서 또 인터넷에 막 맘충 하면은 그렇게 일반화 시키는 게 네, 그렇죠. 그러면은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상한 거예요. 네. 네. 그 욕 먹을 짓을 했으면 그만큼만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뭐 유전자에 있는 것처럼 국민성인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야 욕할 때는 더 신나잖아요. 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로 네. 확대를 시켜서. 그렇죠. 네. 네. 저런 사람들 원래 저래 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뿌리는 거죠.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야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날선 발언들은. 날섰다기보다 좀 멍청해 보여요. 무식해 보여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편집장님이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하죠. 아, 월요일이 두렵지 않으신가 봐요. 괜찮아, 엔딩은 나기 때문에. 네, 다음은 호요이님께서 준비하신 게시글은 어떤 글인가요? 저도 좀 이번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최근 인터넷 쇼핑몰 새로운 유형의 진상 고객들이라는 글로 미고님이 MIGO의 미고님이 올려주셨는데 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요새 그런 게 있대요. 쇼핑몰 온라인 쇼핑 주문을 할 때 네. 주소를 끝까지 안 적는다는 거예요. 주소를 안 적어요? 끝까지? 예, 예를 들어 네. 뭐 아파트면 홀을 안 적는다던가 해서 끝까지 안 적으면은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구매자들이 주소를 끝까지 안 적으면 보내는 쪽에서 당연히 주소를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택배 회사에서 네, 택배든 네. 아니면 그 판매자들이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고객한테 해요. 그러면 그때 그 고객은 뭐 언제 발송되냐 뭐 이런 것들 또 확인하면서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왜 편리한 거지? 아 전화로 알림을 해주니까. 해주는 아 전화 해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야 심지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라도 전화를 받고 싶은 거야? 아 이게 언제 배송될 수 있는 언제 네. 배송이 되는지 이제 네. 판매자가 그때쯤에 주소를 이제 새로 써서 붙여주니까요. 네. 전화가 오면 아 내게 이제 출발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림이죠 알림이. 알림이 돌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되고. 그때 아, 언제 배송이 되냐 뭐 언제 출발하냐. 약간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느낌. 정글에서 이걸 대접받는 느낌. 네. 네. 정글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딴지마켓에서 옵션으로 주문을 할 때 플러스 500원이나 1000원을 하면 전화를 다시 해줄까 이렇게. 그래요. 네. 아니 뭐 어차피. 그 배송전 메시지에 그런 거 쓰잖아요 많이들. 뭐 배송전에 전화 주세요라던가 쓰긴 쓰죠 보통. 네. 이제 자기가 어디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가 그렇게 주소를 끝까지 안 써서 전화가 무조건 오게 네.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또 새로운 유형의 진상 고객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게다가 이제 여기서 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송을 해버리면 전화 안 하고 네. 반성을 해버리면 택배비가 또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네. 고객한테 주문자 책임으로 해서 추가가 요청이 된대요. 그러면 예. 이제 고객은 화를 낸대요. 뭐 내 왜 전화 안 했냐? 뭐 소비자원에 고발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진짜 진상이죠. 걔도 일부러 그런 건데 전화로 막 뭐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지 이제 마지막에 고발하시는 건 고객의 자유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자기는 마무리하신다고 네. 뭐 관련 업계에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실수로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주소창 입력창 바로 아래에 빨갛게 잘못된 주소의 입력으로 인한 반송과 재발송은 고객의 책임입니다라고 해도 이런 네. 사람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래서 리플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까지 해서 진짜 외롭나 보다 전화를 받고 싶냐. 난 진짜 외로워서 그런 거라고 봐.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가 이런 거를 아까 그런 혐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누가 이런 거를 인터넷에 막 TV랍시고 올려놔서 이런 걸 퍼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공유하면서 지들끼리 이런 거 꿀팁이다고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또 혐오 발언들 또 같이 해주시고 맞아요. 이랬거든요. 이, 스마트 컨슈머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꿀팁인 것처럼 인터넷에 공유하면서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성토하는 그런 글도 한동안 한 1년 전에 한동안 있었어요. 네. 저 이거 꿀팁 아니죠. 공격적인 좀 말투로 맘충들이 또 이런 걸 노하우라고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애초에 이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또 서로 이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또 싸잡아서 너무 혐오하면은 또 그렇죠. 네, 마음 맞서로. 그것도 중요한 게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또 판단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일을 벌이고 나서 다시 반성하고 예, 그게 아마 더 바람직한 사회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주소에 대해서 그런 글을 봤었어요. 최근에 이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주소가 길어지니까 뒷부분이 잘린대요. 인쇄될 때. 네,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실수도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의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 이번에 주문하면서 실수를 했거든요. 그 테스트한다고 주문을 해버린 게 깜빡하고 그 호수를 그 딴지마켓에? 꼼꼼히 딴지마켓에서 꼼꼼히 안 적어서 벌리는 게 아니었구만. 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뭐 주문할 때 당연히 잘 적죠. 근데 이번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호수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저는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 그래요?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봤으면 저도 좀 진상 고객 될 뻔했죠. 어쨌든 딴지에 테스트 주문하면서. 네, 테스트하면서.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테스트 주문을 제가 넣느라고 삼겹살을 테스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테스트라고 하고 주소도 테스트라고 했는데 농락. 택배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테스트님이신가요? 농락하셨네요. 네. 무슨 소린가 막 했어요. 알고 봤더니 딴지 마켓에서 확인을 안 하고 취소를 안 시켰구나.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보내버렸더라고요. 딴지 마켓에는 그렇게 해주셔도 전화 안 해줘요.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인용품 택배 관련해서 뭐 그 생각나네요. 뭐 당부하시는 말씀에 성인용품 안 보이게 뭐 해주세요 했는데 뭐였나 그대로 출력돼. 그 말이 그대로 그냥 출력돼서 배송됐던 그 생각이 나네요.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사실 하나만 더 바로 오늘 좀 핫하게 핫게시물에 올라온 건데 푸타타님이 반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세요. 아 네. 오다가 봤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20만 원짜리 패딩 하나 샀는데 그 온라인 가격 검색해 보니까 7만 원이라 저렴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반품을 해서 저렴 돈을 아끼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백화점에 산 거 입고 다니느냐인데 핫게시물에 올라와서 또 리플이 많이 달렸어요. 7만 원 차예요? 7만 원 싸대요 더. 그럼 당연히 반품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리플 보면은 백화점에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셔서 사셨으니까 또 다시 그 반품하고 또 배송비 들고 또 받고 혹시 하자 있으면 또 그 좀 기분 안 좋고 하니까 백화점 산 거 입으셔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7만 원 아끼라 당연히 이런 말도 있었고. 짝퉁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네, 똑같은 제품이라고 네. 하시는데 원래 금액은 20만 원 정도예요. 네. 그 정도면 반품해야 될 것 같아요. 네, 7만 원이면. 7만 원. 네. 뭐 60만 원짜리 패딩인데 7만 원 차이다 이러면은 뭐 좀 고민해 볼 것 같은데 20만 원인데 7만 원이다 이러면 퍼센트로 치면 이게 몇 퍼센트야 도대체. 네. 바로 그 백화점이 한 32km인가 떨어져 있다. 네. 멀구나. 아, 왕복 32km. 왕복. 네. 이걸 또 반복.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길 갔다 오는 게 뭐 귀찮다라고 하면은 귀찮거나 막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시간이나 그거 계산해서 그게 귀찮다 하면 하시지 마시고. 그러네요. 그래도 7만 원이 아깝다 하시면 갔다 오시라.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백화점 측에서도 해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루 지났다던가 할 테니까. 그렇죠. 단순 면심도 해주니까요. 아까 아까 그 경우처럼 진상들이 있대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그 되게 비싼 옷을 사고 파티 같은 데 한번 입고 간 다음에 그걸 반품을 하는. 아, 하루 입고? 예, 그런 책을 안 떼고 있나 봐요? 네, 택 숨기고 이렇게 싹. 쩐다. 예. 나름도 생활이지. 그런 것도 그것도 또 꿀팁이라고 만약에 공유하면 그것도 진상지신 거죠. 전에 그 SLR 클럽에서는 중고거래를 하면 렌즈를 중고를 구매한 다음에 하루 쓰고
환불을 해버리는 그런 폐해가 예를 들어 출산하면서 출산 나와서 비싼 거 찍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또 대두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어쨌거나 돈이 있는데 정말 뭐 장난치려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온다 이러면 구매를 한 다음에 쓰고 와서 반품을 해버리는 야, 그 멘탈이라는 게 나는 대단한 멘탈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창의적인 미친놈이라고 누가 불러주셨는데 아까 그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소심한 사람들은 저희 같은 아주 상식적인 소심인데 그런 건 진짜 진상인 것 같아요. 그런 렌탈샵을 이용해야지 그래놓고 이제 어디 가서는 이제 막 그 무용담처럼 얘기를 할 테고 상대방은 또 바보처럼 얘기할 거고 그 바보 같은 놈 막 그러더라 하면서 그러지만 않아도 참 좋을 텐데 반드시 그게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저 이번에 그 펌프 기획자분이 예전에 쇼핑몰 관련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옆에서 사무실에서 막 콜센터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뭐 보통 거기 어머님들이 좀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흡연실이 장난이 아니었대. 흡연실 오면은 다들 담배를 뻑뻑 펴대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본주의의 쓰레기통의 느낌이었다고 온갖 그 자본주의의 그 욕설과 그걸로 비롯된 욕설과 이런 게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 쇼핑에 관련해서 전에 게시판에 또 그런 글도 봤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이 마트에 가서 마트의 그 캐셔들한테 또 뭔가 진상 뭐 갑질 뭐 이제 그런 걸 하고 거기서 또 갑질을 하고 결국은 내가 돈 낸 만 나는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에 맞게 행동해라 이런 위계를 발생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 받을 짓을 해서 대접을 받으려면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고 돈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그때가 돈이죠. 뭔가를 지불해서 그야말로 뭐 고객, 뭐 손님 이제 그런 게 되면 마치 이제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지? 죽으려고 그러는 거.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오, 정말 예상 외였어요. 네, 발레를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 저는 당연히 지금 굉장히 우수 콘텐츠를 생산해 주시는 고객님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비난을 하면 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길거리 캐스팅도 당한 적이 있었다고 20대 때. 네, 좀 보니까 약간 송유나 스타일. 어머. 네.